우리가 하는 그죠? 예, 현금 예금이잖아, 그죠? 주식 이렇게. 예. 그 우리 방금 했습니다, 그죠? 현금에서 그죠? 요게 현금에서는 요거 하나.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죠? 요거 하나 딱 기억하시고. 그다음 예금에서는 예, 은행 계정 조정표. 알겠죠, 그죠? 예, 요거 하나. 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요 이제 현금 예금 여기에 요 현금 예금하고 관련되는 계정. 이제 현금에 좀 관련되는 겁니다. 자, 뭐첫 번째. 우리가 이제 이 현금이죠. 현금. 요 현금이 우리 장부상에 오늘 장부를 마감해 보니까 장부상의 현금 잔액은 100원인데 금고를 확인해 보니까 금고에 있는 그 시제가 만약에 70원 있더라. 그죠? 현금은 우리가 시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장부상에 100원인데 시제가 70원이다. 그죠? 또는 장부상에는 100원인데 이게 더 많을 수도 있잖아. 그죠? 요런 경우에 요 일시적으로 요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계정을 우리는 현금 과부족이라 이랍니다. 현금 과부족이 30원 생겼다 이랍니다. 알겠죠? 요 계정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죠? 장부하고 시제하고 차이가 생겼을 때 현금 과부족이라 해놨다가 요게 왜 차이가 발생했는지 원인을 밝혀지면은 요 계정을 장부에 빼버립니다. 없애버립니다.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계정을 현금 과부족이라 합니다. 다 같이 시작. 현금 과부족. 알았죠? 예, 두 번째. 기업에서는 이 현금 보관을 가능하면은 안 하죠. 그죠? 현금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현금은 이자가 안 생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돈이 생기면 은행에다가 입금하고 필요할 때 찾아서잖아. 그죠? 현금 보관을 안 하지만은 기업에서 필요한 비상금 있죠? 비상금 가 있어야 되잖아. 그죠? 여러분들도 비상금 가 있죠. 그죠? 비상금. 이걸 우리는 회사에서는 전도금이다. 이런 표현 많이 들어봤죠? 전도금. 그죠? 전도금이라 이랍니다. 이 전도금을 우리가 이제 장부에 기록할 때는 소액 현금이라 이랍니다. 아셨죠? 예, 금액이 적다 이런 뜻입니다. 소액 현금. 예.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비상금을 가지고 만약에 경리과가 있고 부서가 많잖아, 그죠? 회사에 가면 뭐 총무과, 기획과 많이 있습니다, 그죠? 이런 전도금을 미리 주는데 부서별로 이걸 금액을 정해놓고 뭐 예를 들어서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 달이면 한달 동안에, 그죠? 너가 사무실은 100만 원 가지고 써봐라. 뭐 교통비라든가 소모품이라든가 이런 등등, 그죠? 잡다한 비용들을. 그럼 만약에 100만 원을 줬는데 이한달 동안에 만약에 80만 원 썼다. 그럼 20원 남아있죠. 그죠? 남아있으면 다음 달에 또 80원 주면 되죠. 결국 요 금액을 정해놨다. 그죠? 100원씩. 이걸 우리는 증액자금 전도법이라 이랍니다. 금액을, 일정한 금액을 미리 준다 해서 요걸 우리가 증액자금 전도법이라 이랍니다. 금액을 100만 원 딱 정해놨다. 그죠? 필요한 금액만 딱 정해놓고. 그런데 요렇게 금액을 안정하고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뭐 30원, 20원 요렇게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주는 거는 앞에다가 안이불자였습니다. 부증액자금 전도법. 알겠죠? 예. 그럼 요거는 이제 금액을 안정하고 그죠?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주는 거 부증액자금 전도법. 금액을 딱 정해놓고 주는 거는 증액자금 전도법. 알겠죠? 세 번째는 우리가 은행에다가 당좌 거래를 하고 당좌 예금을 100원을 했다. 그죠? 우리가 은행에다가 거래를 개설하고 당좌 예금을 100원 했다면은 요 당좌 예금을 하면은 요 예금을 찾을 때는
수표를 발행합니다. 그죠? 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한도가 요 100만 원 범위 내잖아. 그죠? 내 돈이 100원이 있으니까 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금액도 100원까지만 발행해야 되죠. 그런데 이걸 만약에 130원 발행했다. 그럼 30원은 은행에서 돈 안 주겠죠. 그죠? 이걸 우리가 지급을 거절한다 이랍니다. 은행에서 돈 안 주잖아. 이게 바로 뭐가 되죠? 부도나버리잖아. 그죠? 예금 잔액 이상으로 수표를 발행하면은 요 은행에서 지급을 거절당합니다. 이런 경우에 부도가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를 미리 예상해서 미리 우리가 당좌 거래를 하는 사람들은 은행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약정을 맺어놓고 나서 일정 범위까지는 은행에서 잔고가 없어도 돈을 빌려주겠답니다. 그걸 당좌 차월이라 이랍니다. 우리 개인은 마이너스 통장 아시죠? 그죠? 그걸 말합니다. 예, 그래서 이때 요걸 우리가 30원 요거 있잖아. 그죠? 요 예금 잔액을 초과한 요 초과한 요 30원을 우리는 당좌 차월이라 이랍니다. 요거는 돈 빌린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요 계정은 부채 계정, 부채. 요거는 부채랍니다. 부채. 은행 입장에서는 돈 빌려준 거잖아. 그죠? 당좌 대월이라 합니다.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당좌 차월. 알겠죠? 그 요거는 빌려서니까 부채, 요 빌려서니까 요게 대한 뭘 줘야 되죠? 이자. 이자. 소액 현금은 현금이니까 이거는 자산 계정. 요거는 부채 계정. 그 요거는 무슨 계정이냐? 많을 때나 적을 때 잠깐 동안 하는 계정, 잠깐 동안 우리가 계정 설정했다가 이건 없애버립니다. 이걸 우리는 가짜 계정이라 합니다. 가계정. 이거는 자산도 아니고 부채도 아니고 일시적으로 발생했다가 소멸하는 계정이다. 이걸 우리가 가계정, 가짜 계정이라 합니다. 알겠죠? 예. 이거는 계정이 아닙니다. 소현금은 자산 계정, 당좌 차월은 부채 계정이라 합니다. 아셨죠? 요 세 가지. 그래서 아 여기 보니까 현금 과부족 그리고 소액 현금 그리고 당좌 차월 계정. 요게 현금 예금과 관련되는 계정. 요거 세 개. 이제 현금 예금이 끝났습니다. 예. 그럼 요 부분을 잠깐 우리 교재를 잠깐 정리하고 조금 보충할 것은 제가 말씀드릴게 한번 보세요. 113쪽을 봅니다. 이제 자, 이제 우리 현금 예금까지는 이제 이해하시잖아. 그죠? 그 113쪽을 한번 보세요. 예, 그거 보면은 지금 제목이 뭐죠? 금융 자산이라 돼 있죠. 그죠? 예.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자산인데 현내 주외 상권 그랬죠? 그리고 기타 인데 거기 보면 지금 우리 책에 보면은 금융 자산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금융자산이 뭐냐? 요거 반대말은 비금융자산이라 이랍니다. 금융자산과 비금융자산. 아니죠? 예. 요 금융자산과 비금융 또 하나 더 구분하죠. 하나는 뭐냐? 요거는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유동과 비유동. 요렇게 구분합니다. 그럼 유동자산과 비유동은 요거는 유동과 비유동의 구분 기준은 1년입니다. 1년. 알겠죠? 요거는 1년 내에 현금화 될 수 있는 거 1년 내에 1년 내에 현금화 가능한 자산. 이걸 우리가 유동자산이다. 그럼 비유동이라는 거는 이거는 1년이 지나야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이다. 요게 구분합니다. 그 유동과 비유동의 구분 기준은 1년입니다. 아시죠? 1년. 예. 그럼 이제 이건 알겠다. 그죠? 금융자산과 비금융자산은 뭐냐? 금융이라 하는 말은, 금융이라 하는 것은 자금 융통을 말합니다. 요게 자금 융통의 약자입니다. 자금. 더 쉽게 말하면 현금을 말합니다. 현금, 현금. 요거는 우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미래, 앞으로 미래 현금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
를 우리는 금융 자산이라 합니다. 그 앞으로 우리가 현금을 받을 권리, 비금융 자산이라는 것은 미래 앞으로 현금이 아닌 것, 현금 이외를 수취할 계약상 권리를 우리는 비금융 자산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그럼 더 쉽게 딱 간단하게 보세요. 그 요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고 유동은 1년 기준이다. 그죠? 비유동하고 금융이라는 거는 현금 받을 권리, 요거는 현금 아닌 거 받을 권리다. 그죠? 자, 보세요. 우리가 하는 이게 자산인데 요 자산 중에서 금융 자산은 어디까지일까요? 그요? 어디까지일까요? 현금 받을 권리가 어딘 거죠? 어디까지? 현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어디까지가 현금 받을 권리죠? 그냥 뭐 틀리게 안 씁니다. 어디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금, 이건 현금이니까, 그죠? 금융자산 있고, 예금도 내가 찾아오면 현금 되잖아, 그죠? 주식도 현금, 바로 현금 할수 있잖아, 당장, 그죠? 외상값 현금 받을 수 있죠, 그죠? 받을 권리, 여기까지입니다. 요건 아직 팔아야 되잖아. 안 팔았으니까 받을 권리가 아니잖아, 그죠? 내가 물건만 가 있는 거니까. 여기까지를 금융자산이라 합니다. 아셨죠? 아, 그래서, 금융자산은 현금, 예금, 주식, 외상까지 금융자산이구나. 그럼 비금융자산은 여기서부터입니다. 그죠? 아, 상품, 건물, 기타를 비금융자산이라 하는구나. 요래 딱 기억하는 거죠. 금융자산은 현금, 예금, 주식, 외상까지는 금융자산. 알았죠? 비금융자산은 상품, 건물, 기타까지는 비금융자산이다. 됐죠? 예,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이제 요거 할때 나옵니다. 요 외상 할때 나오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선거금, 선거 비용 요 계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거금이 무슨 계정이냐 하면은 돈을 먼저 준 겁니다. 계약금. 우리가 계약금을 줬다는 것은 현금 받을 권리입니까? 상품을 받을 권리입니까? 상품이잖아, 그죠? 그 이거는 현금 받을 권리가 아니잖아, 그죠? 물건 계약금 줬으니까 돈 받을 권리가 아니고 상품 받을 권리. 요게 비금융 자산이라 합니다. 요거는 집세를 내가 미리 준 겁니다. 먼저 줬다, 그죠? 집세를 미리 줬다는 거는 현금 받을 권리가 아니고 집을 사용할 권리잖아, 그죠? 그래서 요거는 비금융 자산에 들어간다. 그래서 비금융 자산이라 하는 거는 상품, 건물, 기타 요거 하고 선거금과 선거 비용이 비금융 자산에 들어간다. 알겠죠? 예. 그럼 반대로 금융 뒤에 가면 여기 나옵니다. 금융 부채. 비금융 부채다. 그러면 금융 부채는 무슨 말이냐? 비금융 부채는 뭐고? 그죠? 금융 부채라는 거는 미래 현금을 지급할 계약상 의무. 그죠? 요거는 비금융 부채를 하면은 미래 현금 이외를 지급할 계약상 의무이랍니다. 갚아줘야 되니까. 그죠? 예. 자, 그 아래 한번 보세요. 113쪽에 아래 기본의 예제 1번. 시험에 이래 나왔습니다. 금융부채로 분리되지 않는 거, 금융부채라는 거는 현금 줘야 될 의무가 아닌 거, 내가 현금을 지급할 의무가 아닌 거 찾아보세요. 차입금은 돈 빌려왔으니까 현금으로 갚아줘야 되죠. 매입채무, 물건을 외상으로 사왔으니까 돈 갚아줘야 되죠. 선수금, 계약금 받았습니다. 계약금을 받았다는 거는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상품을 줘야 되잖아, 물건을.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비금융 부채를 하는 겁니다. 답은 3번. 사채도 마찬가지 현금 줘야 되고 상환해야 되고 어음도 내가 현금으로 갚아야 되지만은 선수금은 상품을 줘야 되니까 상품을 줘야 될 의무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비금융 부채를 합니다. 답은 3번입니다. 그죠? 예, 뒤로 가보세요. 그리고 114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지금 그거는 딱 하나만 보세요. 제일 위에 보면 우리 하나 했습니다. 그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아, 요 계정 이해했죠? 그죠? 그 아래 나왔는 건 앞으로 할 겁니다. 앞으로 할 거니까 아직 안 봐도 되고. 알겠죠? 그리고 이제 115쪽에 가봅니다.
115쪽에 보면은 2번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요 내용 아까 우리 다 정리했잖아. 그죠? 현금, 현금성 자산, 그 박스에 보면은 통화, 지폐나 주화, 통화대용 정권, 요구불 예금, 현금성 자산. 그죠? 예. 그리고 아래 보면은 이런 현금, 요게 관련되는 걸 우리가 현금에다가 모두 포함한다. 그죠? 예. 뭐,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특별한 거 없습니다. 117페이지 봅니다. 117쪽에 4번. 현금 과부족이 나와 있죠. 그 현금 과부족은 바로 요렇게. 간단히 요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장부상에는 100원인데 현금 금고를 확인해 보니까 70원이더라. 장부와 시제의 차이가 발생했다. 이걸 우리는 현금 과부족이라 한다. 알았죠? 이렇게 현금 과부족. 예, 말뜻만 딱 체크하시면 되고. 뒤로 가봅니다. 118쪽. 그 118페이지 5번에 보면은 소현금 나와 있죠. 소현금은 전도금, 비상금. 그죠? 요거. 비상금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저게 소현금이다. 소의 현금인데, 그 내려가면은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에 보면은 뭐가 있죠? 정액자금 전도법. 요 말 나와 있네. 정액자금 전도법. 금액을 정해놓고, 그죠? 매월 일정한 금액을 미리 주는 거. 오른쪽에 보세요. 제일 위에, 119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은 부정액자금 전도법이 나와 있죠? 아니, 불자를 내었습니다. 그죠? 요거는 금액을 안정하고,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주는 것. 이걸 우리가 부증액자금 전도법이라 합니다. 내려갑니다. 6번 당좌예금. 당좌예금은 수표를 사용하는 예금이다. 그죠? 당좌예금은 수표를 사용한다. 그래 알고 시간 나면은 내용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아래 7번 당좌차월이 나와있는. 요거 알았죠? 당좌차월은 부채다. 당좌예금 이상으로 수표를 발행했을 때 예금 잔액을 초과한 요금을 우리는 당좌차월이라 한다. 부채 계정이더라. 그걸 딱 알면 되죠. 그죠? 당좌차월은 부채다. 요렇게. 아셨죠? 예. 돈 빌린 겁니다. 그죠? 당연히 이자 줘야 되겠죠. 예. 그 다음 넘기세요. 120페이지. 8번. 그 8번에 보면은 선일자 수표가 나오죠. 아까 설명드렸죠. 그죠? 선일자. 날짜보다 미리 발행하는 거. 우리가 날짜에 앞서서 발행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오늘 날짜로 수표를 발행한 것이 아니고, 오늘 내가 물건을 샀으면은 오늘 날짜로 발행해야 되는데, 오늘 날짜로 발행 안 하고, 미래 날짜로 발행해버립니다. 그죠? 12월 5일 날 발행 날짜. 요날 주겠다. 이런 겁니다. 이걸 우리가 선일자 수표를 한다. 그죠? 미래 날짜로 발행하는 수표. 알았죠? 그걸 우리는 선일자 수표. 미래 또는 장래 날짜로 발행하는 수표. 발행한 수표. 알았죠? 그걸 우리는 선일자 수표를 하고, 이걸 다른 말로 우리가 연수표를 하기도 합니다. 연수표. 연기했다, 예, 그죠? 날짜를 연기했다, 그런 뜻입니다. 연수표. 그리고 아래 보면은 8번, 은행계정 조정표, 이해했잖아, 그죠? 은행계정 조정표입니다, 그죠? 그 표준 문제가 오른쪽에 아래 보면은 기본 예제 8번, 6번이네, 그죠? 그 문제 가지고 우리가 해봤고, 또 연습 문제, 뒤에 가면은 그게 연습 문제, 아까 몇 문제 풀어봤잖아, 그죠? 예, 됐고. 예, 여기까지가 끝났습니다. 현금, 예금. 알겠죠? 이렇게 다 끝났다. 그죠? 이제, 현금은 현금 및 현금 자산, 예금은 은행계정 조정표다. 그죠? 그럼 이제 세 번째, 이제 뭐죠? 주식. 주식 할 차례입니다. 주식.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요 현금, 예금, 이제 가면 조금 더, 요거보다 범위가 조금 더 많아집니다. 조금 더 많아지는데, 아무튼, 현금, 예금 끝나고, 이제 주식 합니다. 주식하고 나면 외상, 요거 하나만 상품, 요거 하나만 건물. 요까지 딱 하고 나면은 여기까지 시험에 20문제가 나옵니다. 20문제, 50%. 알겠죠? 예, 여기까지. 현금, 예금은 알았다. 그죠? 예. 우리는 주관식이 아니고 객관식입니다. 그냥 항상 객관식 대비해서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죠. 그죠? 자, 이번에 이제 주식 할 겁니다. 주식, 요거, 주식. 요 부분은 조금 우리가 순서를 바꾸어 합니다. 예, 갔다가 다시 돌아올 겁니다. 예, 좀 뒤로 한번 넘겨보세요. 주식 부분은.
요 주식 부분은 149쪽. 요 주식은 교재, 우리 교재 보실 분은 149쪽입니다. 149쪽에 금융자산 이해에서 그 유가증권 이래 나와 있죠. 그죠? 요 부분입니다. 149쪽 유가증권이다. 그죠? 요게 금융자산. 자, 우리가 지금 이거, 요거 지금 하고 있잖아. 그죠? 현금, 예금, 주식, 여기까지. 요게 바로 금융자산이잖아. 그죠? 그래서 제목을 요렇게 해놓은 겁니다. 금융자산. 이렇게. 예. 아셨죠? 주식이다. 그죠? 주식은 유가증권. 유가증권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그죠? 가치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가치가 있는 증권이다, 그죠?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회계에서 유가증권으로 처리한 게 가장 대표적인 게 주식이죠. 주식하고 사채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표로 이제 여러분 이해하기 쉽도록 이제 주식이라는 생각입니다. 주식, 예. 대표가 주식이니까. 우리가 이제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요 주식은 우리가 지분증권이라 합니다. 지분증권. 지분이 뭘까요? 지분. 지분이라는 것은 시기면 몫을 나타낸다. 그죠? 내가 만약에 A라는 주식회사가 1,000주의 주식을 발행했다. 그죠? 나는 이 회사 주식을 300주를 가지고 있다면은 이 회사에 내가 몇 프로 가지고 있는 거죠? 30%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그죠? 그이 회사가 만약에 이익을 만약에 100만 원 이익이 생겼다면은 나는 30원만큼 내 거잖아. 내 거. 내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 몫. 그걸 우리 지분이라 이랍니다. 지분. 사채라는 거는 요거는 채무증권. 그 발행한 회사가 채무를 증빙한다 이런 뜻입니다. 채무증권. 알겠죠? 예. 요런 우리가 채무증권을 줄여서 우리가 채권이라 말을 많이 쓰죠. 채권. 많이 들어봤죠? 그죠? 채권. 채권 하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나라에서 발행을 있죠. 우리 대한민국 국가에서 발행하는 거 국채 이렇게. 이 대전시에서 발행하면은 지방채,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거는 지방채. 그죠? 그리고 공공단체에서 발행한 게 있죠. 뭐 한전이라든지, 그죠? 공채, 주식회사에서 발행하는 거 회사채, 이렇게 사채. 예. 그 제가 이 중에 막 대표 사채 했습니다. 주식과 사채다, 그죠? 이걸 우리가 지분증권 또는 채무증권이라 하고, 그럼 이제 이런 회계체는 어떤 게 있느냐? 딴게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 대표가 이겁니다. 이거. 그죠? 주식인데. 주식은 딴거 없잖아. 그죠? 샀다가 가지고 있다가 파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우리가 주식 같은 거나 딴거 없고 취득하고 주식을 샀다가 이것을 내가 보유하고 있다가 요걸 어느 시점에 이것을 팔게 되죠. 그죠? 처분. 예, 취득. 보유, 처분. 그죠? 주식을 내가 샀다가, 알겠죠? 만약에 1월 1일 날 A회사 주식 100주를 한 주당 100원에 샀다. 그럼 돈은 만 원이죠, 그럼? 만 원에 취득하고. 이렇게. 100주를 100원 주고 샀다. 그죠? 예, 샀다. 그리고 만약에 7월 2일 날 A 주식 중에서 70주를 주당 130원에 팔았다. 처분했다. 그리고 오늘 12월 31일 날 내가 100주를 가지고 있다가 70주를 팔았으니까 요 지금 30 남아 있잖아. 그죠? 30 남아 있다. A 주식 30주. 오늘 현재 12월 말 결산 날입니다. 그죠? 30주를 가치를 보니까 지금 얼마 돼 있느냐? 80원 돼 있더라. 80원에 평가하다. 오늘 현재 시가가 80원이더라. 그죠? 요거. 100주를 내가 샀다가 그중에 70주를 팔았다.
그 나머지 30주는 오늘 내가 연말에 가지고 있는데 지금의 시가가 80원이더라 또는 이게 변동이 될 수 있겠죠. 뭐 150원 됐더라 이렇게 예. 이런 겁니다. 이게 주식. 알겠죠. 그죠? 그럼 시험 문제가 뭐냐? 이거 물어봅니다. 처분했을 때 그럼 처분 손익 얼마고 이익 받느냐 손해 받느냐 이래 물어봅니다. 요거 가치를 평가했으면 이거 평가 손익 얼마고 이렇게 예? 예. 요 순에 딱 하나 주어지죠. 그죠? 여기서 주식을 내가 사면서 수수료가 2,000원 들어갔다. 요 거래 이게 예. 여기서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시험 문제가 이겁니다. 처분 손익 얼마고 평가 손익 얼마고 이런 물어보죠. 그죠? 예, 이렇게 이게 주식의 계산 문제, 시험 문제 예. 원리가 이거다. 그죠? 자, 일단은 우리가 취득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다. 그죠? 보유하고 있다가 어느 시점에 판다. 그죠? 팔았다. 취득했을 때 우리는 요 장부에다가 취득했을 때 그 취득 원가, 요 취득 원가를 장부에 나타내죠. 그죠? 취득 원가. 보유하고 있으면은 요걸 우리가 평가합니다. 그죠? 가치를 평가한다. 보유하고 있으면은 평가했는데 어떻게 평가하느냐. 요거는 12월 31일 결산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그렇죠? 예. 요걸 우리가 팔았을 때 처분 손익, 그죠? 팔고 이익 받느냐, 손해 받느냐, 처분 손익이 얼마냐, 여기 말하면 평가 손익이 얼마냐, 이래 물어보겠죠, 그죠? 이렇게. 보유하고 있을 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연말에 시가로 평가한다, 그죠? 시가. 시가는 공정가치, 시중가격을 말합니다. 시가로 평가한다, 평가 손익. 그럼 자, 보세요. 내가 100원 주고 샀다. 100원에 샀다가 오늘 시가가 90원 됐더라. 이걸 오늘 내가 그 다음날 150원에 팔았다. 100원짜리 샀다가 요거 90원 됐으면 얼마 내렸죠? 10원 내렸잖아. 손실 10원. 그죠? 그럼 90원짜리를 100원에, 150원에 팔았으니까 처분이익 얼마 생겼죠? 60원. 그죠? 예. 요게 평가 손실 생겼잖아. 100원짜리가 90원 돼서 10원 내렸잖아. 손실. 요걸 요래 팔았으니까 요거 생겼 60원. 그죠? 그럼 우리는 장부에 100원 주고 샀지만은 90원 돼서 요 90원을 장부에 나타내야 되잖아. 그죠? 90원으로. 요걸 우리가 시가라 이런 시가. 예. 자, 요거 5월 1일 날 내가 샀다. 그죠? 100원 주고 샀는데 오늘 12월 31일 날 오늘 시가가 130원이더라. 자, 우리가 그러면은 이 장부에다가 요걸 취득 원가로 할 거냐, 시가로 날 거냐, 나타내 어느 걸 나타내야 되죠? 요겁니까? 원가입니까? 시가일까요? 요걸 취득 원가로 요게 만약 이게 건물이다, 그죠? 건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연말에, 그죠? 12월 31일에 이 재무상태표에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이 얼마짜리다 나타내야 되잖아, 그죠? 그럼 4월 때는 내가 100원 주고 샀는데 연말에 시가가 130원은 요 얼마 적어야 될까요? 이게 이제 문제 되잖아, 그죠? 100원 적을 수도 있고 요거 적을 수도 있고, 그죠? 요걸로 하는 걸 우리는 원가법이라 이랍니다. 원가법. 시가로 하면 무슨 법? 시가법이라 이랍니다. 시가법. 둘 중에 낮은 쪽으로 하면은 우리는 저가법이라 이런 표현합니다. 저가법. 알겠죠? 원가로 그대로 적어주면 무슨 법? 원가법. 시가로 적으면 무슨 법? 시가법. 둘 중에 낮은 쪽은 무슨 법? 저가법. 세 가지 시작. 원가법, 시가법, 저가법. 알았죠? 예. 그러면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금 하는 거 지금 요 왔습니다. 그죠? 주식은 무슨 법이냐? 시가법입니다. 주식은 시가법. 알았죠? 그런데 요 내려가면 있자. 이따 또 합니다만은 나중에 할 겁니다. 요 가면 요 상품이 있죠. 요는 저가법. 저가법.
알겠죠? 적가법. 여기는 건물 있죠? 건물하고 기타는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 원가로 해도 되고, 시가로 해도 되고. 알았죠? 다시. 다른 건할거 없고, 요거. 주식은 무슨 법? 시가법. 상품은? 저가법. 건물은? 선택. 원가나 시가. 선택할 수 있다. 알았죠? 예. 근데 한번 선택하면은 계속 이걸 해야 됩니다. 선택은 자유인데, 한번 선택하면은 계속 이걸 해야 됩니다. 해마다, 매년. 요걸 선택해서 매년 이걸 해야 되지. 중간에 요거 하다가 요걸 바꾸면 안 됩니다. 알겠죠? 예. 그거는 감상에 걸립니다. 선택은 자유지만 한번 선택하면은 딱 족쇄. 계속 같은 방법을 해야 된다. 계속성. 알았죠? 아무튼 요런 게 있다. 그죠? 요건 또 자세히 또 말씀드릴 겁니다. 일단은 기본 좀 아시고 보세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예, 여기서 이제 과거에 우리가 이제 하던 기업의 기준에서는 이랬습니다. 주식이나 사채를 취득하면은 장부에다가 요래 표시는 유가증권 요렇게 장부에다 요래 표시했는데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무슨 기준이죠? 기업의 기준이 아니고 뭐죠? 국제회계 기준입니다. 그죠? 요 국제 기준에서는 요래 하지 말고 이래 하랍니다. 어떻게 하느냐? 요런 우리가 주식이나 사채를 취득했을 때 취득하고 나면은 우리 회사가 이걸 1년 내에 팔 거다. 1년 내에 팔 거라면은 1년 내에 처분할 거라면은 단기 매매 금융 자산으로 나타내세요. 요래 장부에다가 적으랍니다. 요렇게 단기 매매 금융 자산. 이걸 내가 1년 후에 팔 거다. 1년 후에 판다면은 매도 가능 금융 자산이라 요렇게 나타내라. 요렇게. 중간에 안팔 거다. 우리는 만기까지 보유할 거다. 그러면은 만기 보유 금융 자산 요래 하랍니다. 법을 요딱 정해 놨습니다. 우리가 다시 이런 이제 말하면은 그죠. 유가증권을 취득했을 때 우리 회사가 1년 내에 대팔 거라면은 요래 나타내랍니다. 단기 매매 금융 자산. 1년 후에 팔 거라면은 매도 가능 금융 자산. 중도에 안 팔고 만기까지 보유한다면은 만기 보유 금융 요래 하랍니다. 알겠죠? 예, 요렇게. 그럼 이거는 우리 마음이잖아. 우리 회사. 우리 회사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잖아. 그죠? 내가 1년 내에 팔 건지, 1년 후에 팔 건지, 만기까지 보유할 건지. 그죠? 이거는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요거 하나 조심할 거 보세요. 주식은 만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거는 만기 있죠. 그죠? 요거는 만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만기 주식은 만기가 없으니까 주식은 만기로 분류할 수 없다 그죠? 그래서 주식은 제외, 주식은 상관없잖아 그죠? 주식은 만기가 없으니까. 그럼 주식은 두 가지다 그죠? 단기와 매도로 분류할 수 있고 요런 사채라는 채무 증권은 단기, 매도, 만기로 분류할 수 있다 그죠? 예. 주식은 요래 분류할 수 있고. 요거는 요렇게 세개 분류할 수 있다. 알겠죠? 이렇게 이제 취득했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 여기에 취득을 하고 나면 요렇게 분류를 하는데 우리가 단기 매매 금융자산 매도 요래 분류합니다. 그죠? 자, 이거 보세요. A 주식을 100주를 내가 100원 주고 샀습니다. 10,000원에 취득하고 수수료를 지급했다. 그죠? 그럼 요거 얼마 주고 산 거죠? 10,000원 주고 샀는데 수수료 들어갔잖아. 그죠? 얼마 주고 산 거죠? 12,000원에 산 거잖아. 그죠? 예. 그런데 잘 보세요. 요 취득할 때 수수료 있잖아. 그죠? 요 수수료 있죠? 요거. 요거는 우리 회사는 만약에 그죠? 우리 회사는 요걸 취득하고 단기로 분류했다. 단기 매매 금융자산으로 분류했답니다. 단기로. 그러면 단기로 요래 분류했다. 그죠? 요래 분류했을 때는 취득 시에 소요된 비용이 있으면은
요거는 비용으로 떨어랍니다. 비용 처리하고. 매도로 분류할 때는 요 취득시의 비용은 비용 처리하지 말고 자산원가에 포함하세요. 요것도 자산원가에 포함하세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보세요. A 주식 100주를 100원 주고 샀다. 그죠? 예, 수수료를 지급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단기로 분류했다. 단기로 분류하면 좀 뭘 한다 그랬죠? 비용 처리하라 그랬잖아. 그죠? 요거는 비용 처리해 버립니다. 이거는 볼 필요 없죠. 그죠? 요거 비용 처리해서 볼 필요 없다. 100주를 100원에 샀다. 요거는 비용으로 떨어 버렸으니까 볼 필요 없다. 100주를 100원에 샀다가 70주를 130원에 팔았다. 그럼 100원에 샀다가 130원에 팔았으면 얼마 이익 봤죠? 30원. 37이 얼마? 21. 2100원 이익 생겼네. 이익은 제가 플러스로 나타냅니다. 손실은 마이너스. 알겠죠? 그럼 또 100원 주고 샀던 게 80원 됐다. 그죠? 20원 내렸네. 30주니까 손실 손해를 봤죠? 600원 손실 답. 이렇게. 단기로 분류할 때는 요거는 비용 처리해버립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두 가지가 있다. 그죠? 우리 회사는 요걸 취득하고 나서 단기로 분류 안 하고 매도 가능 금융 자산으로 분류했답니다. 매도로. 예. 그럼 매도로 분류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요거는 비용을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자산 원가에 포함한다 그랬죠? 그러면은 요 비용 2,000원을 여기다가 플러스 해라 이거죠. 포함하니까 2,000원 포함한다. 그럼 100주를 12,000원에 샀으니까 한 주 얼마 돈 들어간 거죠? 120원이잖아. 그죠? 원가에 포함하니까. 그러면은 100주를 120원 주고 샀다가 그 중에 70주를 130원에 팔았으니까 요거는 10원 이익 봤잖아. 그죠? 70주니까 10원 이익 얼마? 700원. 그죠? 그렇죠. 그럼 이거는 120원 주고 샀다가 80원에 팔았으니까 손해봤네. 40원. 40원 손해봤다. 30주 얼마? 1200원. 요게 답입니다. 그죠? 요것만 딱 분류하면 되죠. 그죠? 그럼 반드시 문제에서, 요거는 문제에서 반드시 주어집니다. 취득하고 우리는 단기로 분류했다 하면은 단기면 요거는 비용 처리해버리니까 볼 필요 없다. 그죠? 볼 필요 없고, 그럼 100원 주고 산 걸로 보고 계산하면 되고, 매도가 주어지거든라, 요 비용은 원가에 포함해야 된다. 100, 요 만 원에다가 2,000원 뿌라서니까 12,000원. 요거 나누니까 주당 단가는 얼마? 120원이잖아. 요걸 가지고 비교하면 되죠. 120원 주고 샀다가 130원에 팔았다. 10원 이익 봤다. 70주니까 700원. 120원 주고 샀다가 80원으로 가치가 하락했으니까 40원 손해봤네. 30주니까 1200원 손실. 그죠? 요렇게. 알겠죠? 그죠? 예. 요거 하나만 딱 체크하면 됩니다. 취득했을 때. 됐죠? 예. 그럼 이제 요걸 우리가 샀잖아. 그죠? 취득할 때는 요거 비용 처리하는 거. 요거만 딱 조심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걸 만약에 평가했다. 그죠? 평가. 평가하면 이래 됩니다. 단기 매매, 말이 기니까 제가 줄일게요. 단기 매매 금융자산 평가 손익, 손실 또는 이익, 이렇게. 예. 말이 깁니다. 그죠? 요것도 마찬가지. 매도 가능 금융자산 평가 손익 하고, 그럼 만기까지 보유할 거, 이거는 만기까지 보유할 거니까 중도에 평가할 필요가 없잖아. 그죠? 이거는 평가할 필요 없다. 평가 안 한다. 알겠죠? 만기까지 보유할 거니까 중도에 평가할 필요 없습니다. 예, 가치가 내리든 오르든. 그죠? 요거는 상각 후 원가로 표시한다. 상각 후 원가랍니다. 요거. 상가구 원가라 그랬잖아. 그죠? 자, 만약에 이런 겁니다. 만기가 5년짜리입니다. 5년짜리면은 5년 후에 받을 돈이 100원이다. 5년 후에. 요걸 내가 오늘 받으면 얼마고 이 말이. 그죠? 오늘 받으면은 요걸 오늘 받으면 얼마냐 보니까 만약에 70원이더라.
5년 후에 받을 돈이 100원인데 오늘 받으면 70원이다. 그럼 요 차이 30원이 발생했다. 그죠? 여기 뭐죠? 이자. 이자잖아. 이자. 그죠? 그럼 요 만기에 받을 돈에서 요 30원을 빼고 여기에서 요걸 뺐다. 요게 상가. 요거 빼고 난 거. 요거. 요걸 나타내라. 이게 바로 상가고 원가입니다. 현재 가치. 요금액에서 요거 뺀 거. 요거 요거. 알았죠? 요거 요거. 요게 상가고 원가. 그리고 이걸 우리가 이제 팔았을 때 팔았다. 그죠? 그러면은 단기 매매 금융자산 처분 손익. 그죠? 요걸 또 팔았다. 그러면은 매도 가능 금융자산 처분 손익. 이거는 안 파니까 나올 거 없잖아. 그죠? 자, 이제 마무리가 이제 거의 다 됐죠. 그죠?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그죠? 자, 보세요. 이어서 우리가 요거, 요 계정. 요거는 손실은 비용, 요거는 수익, 요거는 비용 수익 계정, 비용 수익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 비용 수익 계정이 나왔다. 이걸 우리가 비용과 수익을 단기 손익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단기 손익, 요것도 단기 손익, 요것도 단기 손익. 이렇게. 알겠죠? 모두 비용 수익이다. 그런데 조심할 거, 요 매도 있죠, 그죠? 매도 요거는 기타 포괄 손익이라 합니다. 좀 어렵습니다. 요 계정은 단기 손익 아닙니다. 그래서 기타 포괄 손익으로 해서 요 계정은 자본 계정이라 합니다. 자본. 그럼 요런 계정들은 비용 수익이니까 손익 계산서로 들어가는데 요 계정은 자본 계정이니까 요거는 재무 상태표로 들어갑니다. 재무 상태표에. 다시 요 계정하고 요 계정들은 전부 다 비용 수익이니까 손익 계산서로 들어가는데 매도 평가 손익은 자본으로 처리합니다. 자본 계정이니까 요거는 재무 상태표로 간다 하는 것만 하나 체크하시면 되고. 여기까지. 요게 유가증권이다. 자, 다시. 뭐 이런 거 없잖아. 그죠? 취득했을 때 취득 원가인데 조심할 거는 비용 처리하는 거 요거. 그죠? 단기로 우리가 분류했을 때는 비용으로 떨어버리는데 매도로 분류하면 자산 원가에 포함한다. 그죠? 그다음에 요래했을 때는 평가 손익인데 요거 팔았을 때는 처분 손익인데 요 단기나 요런 처분 손익은 비용 수익으로 처리하지만은 매도 가능 금융자산 평가 손익은 기타 포괄 손익으로서 자본 처리한다. 그럼 요 계정에 대해서는 나중에 요 자본에 가면은 다시 나옵니다. 요 자본 항목에 나올 계정이니까 그때 가서 자세히 설명드릴 겁니다. 일단은 요거 하나 우선 체크해 놓으세요. 매도 평가 손익은 기타 포괄 손익에 들어가면서 자본 계정에 들어간다 하는 것만 딱 체크하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 하고 나서 요거 이해하고, 그죠? 됐죠, 그죠? 요게 유가증권 관계다. 자, 그러면은 우선 우리가 요걸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유가증권에 대한 문제를 하나 잠깐 한번 볼게요. 한번 보세요. 다 같이 교재 한번 봅니다. 167페이지 보세요. 167페이지에 거기 보면은 8번 있죠, 그죠? 8번 한번 보세요. 시험에 이래 나옵니다. 나왔습니다. 8번. 8번 찾았죠? X1년 말에 A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단기 매매 금융자산은 다음과 같다. 국제 회계 기준에 의할 때 단기 매매 금융 자산의 평가 손익은 얼마고 물어봅니다. 그죠? 평가 손익. 그럼 그거 보니까 지금 B회사가 있고 C회사가 있고 D가 있는데 B회사 보니까 취득 원가는 100만 원짜리고 그죠? 이게 연말에 시가가 120만 원돼 있죠. 100만 원짜리가 120만 원 되었으니까 뭐가 생겼죠? 이익 얼마? 20만 원. 올랐잖아. 그죠? 100만 원이 120만 원 되었으니까 이익 20만 원 생겼다, 그죠?
자, 두 번째 시에서. 시에서는 보니까 200만 원 주고 샀는데 이게 얼마 됐죠? 180만 됐다 그죠? 시에서는 내렸네 그죠? 20만 원 뭐가 생기죠? 손실. 다음 D에서는 100만 원 주고 샀었는데 이게 시가가 90만 원 됐으니까 손실 얼마? 10만 원 생겼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익은 20만 원, 손실은 30만 원 생겼다 그죠? 그럼 요거 상계원 하면은 결과적으로 손실이 얼마 남죠? 10만 원. 요게 답이다 그죠? 답은 마이너스 10만 원. 손실 10만 원 답입니다. 답은 3번. 그죠? 3번이 답이다. 시험 이래 나옵니다. 원가와 시가를 비교해 그 평가 손익이다 그죠? 요거 평가 손익 알겠죠? 시가하고 비교해. 다음 아래 9번 보세요. 주식회사 동량에 취득한 단기 매매 금융자산의 단위당 취득원가, 단위당 취득원가라는 것은 단가를 말합니다. 단가, 단가와 재무상태표의 종가는 최종 가치를 말해, 그 시가를 말하죠, 그죠? 재무상태표의 종가라는 것은 시가. 그 재무상태표의라는 것은 12월 말을 말합니다. 12월 말에 그 마감 시의 최종 가치를 말하죠, 그죠? 예. 그 기말 재무상태표에 보고될 단기매매 금융자산은 얼마고 물었죠, 그죠? 우리 기말의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거는 여기에 표시됩니다. 시가. 요 시가 요거 얼마고 장부에 나타나 요거 얼마고 묻잖아. 요거 요거. 요게 시가법. 주식은 시가로 나타낸다. 그죠? 시가법이니까 요거 얼마고 그 이제 유가증권의 계산 문제는 딱 세 가지입니다. 평가 손익을 물어보거나 처분 손익을 물어보거나 장부 금액이 얼마고 시가를 물어보거나 딱 세 가지. 알겠죠? 이 문제는 지금 기말에 재무상태표 금액을 많이 물어봤잖아. 그죠? 그럼 A에서 주식은 1500주가 있다. 1500주가 있는데 취득원가는 15원에 샀던 거. 기말에 시가는 얼마죠? 13원. 1500주가 13원 돼 있네. 요거 얼마고 B에서. B에서는 1000주가 있는데 한 주당 시가가 얼마죠? 12원. C에서는 1750주가 있다, 그죠? 50주가 있는데 한 주당 시가가 얼마죠? 15원. 요거 계산해서 요거 A에서 B에서 C에서 요걸 다 더하면 되죠. 요게 답이다, 그죠? 답. 알겠죠? 예. 그 기말에 표시되는 거는 시가다. 그죠? 시가. 알겠죠? 예, 시가. 요거 답. 그 왼쪽에 7번 시험에 또 우리 시험에 이래 나왔었죠. 그죠? 7번 한번 보세요. 예, 용인에서는 제조업에 종사하는 회사인데 단기 거래다. 그죠? 이 회사가 축전회사의 발행 주식을 취득하고 이를 단기 매매 금융자산으로 분류했다. 그 12월 31일에 장부금액 얼마고 물어보잖아. 그죠? 그 12월 말에 장부금액은 뭐라 그랬죠? 시가. 그럼 박스를 보세요. 그 박스를 보니까 12월 말에 시가. 12월 시가 얼마 되어 있죠? 7,000원. 그죠? 12월 말에 보면은 7,000원 되어 있잖아. 그죠? 주당 시가가 7,000원이다. 그럼 한 주에 7,000원이니까 몇 주인가 가지고 있는 주식 수를 곱하면 되죠. 그죠? 몇 주가 있는지. 그렇잖아. 그죠? 그럼 이제 1번부터 보세요. 1일날 보세요. 우리 회사는 200주를 샀다. 그죠? 200주를 주식을 취득했고, 그 다음 12월 28일날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돈을 받았지 주식 받은 거 아닙니다. 그죠? 그냥 200주 그대로 남아있고, 그리고 또 12월 31일날 이익이 500만 원 생겼다. 주식 수는 변동이 없잖아.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말에 가지고 있는 주식 수는 몇 주 가지고 있죠? 200주. 한 주당 시가가 7,000원이다. 200주인데 7,000원이다. 얼마? 140만 원. 이게 답이다. 그죠? 묻는 답. 알겠죠? 예. 이게 우리 육아정권. 140만 원. 답은 4번이다. 그죠? 다음 보세요. 10번. 뒤잠 넘겨보세요.
10번 반포회사 단기매매 금융자산에 대한 내역이다. 이 회사가 3년도 초에 B회사 주식 200주를 4천원에 처분했다. 처분 손익 얼마고 무슨 이거는 처분 손익 물었다 그죠? 예. 그 묻는 말을 잘 보세요. 지금 이 자료는 X 2년도 자료인데 그 다음에 그죠? 3년도에 B회사 주식을 팔았다 그죠? B회사 주식을 200주를 팔았습니다. 200주를 팔았는데 얼마에 팔았죠? 4천원에 팔았다. 그러면 이익 얼마 받느냐 묻잖아 그죠? 그럼 B회사 주식 찾아보세요. B회사 박스 두 번째 나와 있죠. B회사는 400주가 있는데 취득할 때는 5천원 주고 샀다 그죠? 기말에 시가가 6천원짜리입니다. 이걸 팔았습니다. 그러면은 5천원짜리를 팔은 겁니까? 4천원짜리를 팔은 겁니까? 6천원짜리를 팔았습니까? 5천원짜리를 팔았습니까? 지금 내가 취득할 때는 주당 5천원 줬죠. 그죠? 기말에 시가가 6천원 됐잖아. 그죠? 그러면 이게 이제 시가로 해야 되니까 6천원을 받겠잖아. 6천원짜리를 얼마에 팔았다? 4천원에. 알겠죠? 6천원짜리를 4천에 팔았으니까 얼마 손해봤죠? 2천원 손해봤잖아. 그죠? 2천원 손해봤으니까 손실 생겼다. 손실이 얼마? 40만원. 답. 이 답이다. 그죠? 하나 내볼까요? 10번. 만약에 10번 문제 가지고 D회사 주식. 자, 10번 한번 해보세요. D회사 주식인데 그 주식 중에서 예, 100주를 100주를 만약에 3천원에 팔았다. 이익입니까? 손해봤습니까? D회사. 그러면 D회사는 지금 얼마짜리죠? 그렇죠. 3,500원짜리잖아. 그죠? 시가가. 그렇죠? 3,500원짜리를 얼마에 팔았죠? 3천원에 팔았다. 그럼 얼마 손해봤잖아. 500원 손해봤다. 그죠? 여기 500원 손해봤다. 100주니까 500원 손해봤으니까 얼마가 되죠? 5만원 손실 되잖아. 그죠? 이렇게. 알겠죠? 예, 5만원 손해봤다. 예, 아래 11번. 한번 읽어보세요. 한양 주식회사가 X1년 말에 보유하고 있는 단기매매 금융자산이 다음과 같다. 국제 기준에 의해서 기말 재무상태표에 계상할 단기 매매 금융자산 금액은 이거는 지금 처분 손익 평가 손익 묻는 게 아니고 기말 장부에 표시할 금액 얼마고 묻잖아 그죠? 기말의 장부 기말 장부는 뭐라 그랬죠? 시가 요거 얼마고 이만 요거 예, 시가 얼마고 그럼 거기에 나와 있는 A사와 B사 C사를 대주면 되겠죠 그죠? A사 주식은 2000주 B사 주식은 3,500주, C사는 4,000주다. 장부 금액을 물었으니까 시가 A에서 시가 얼마죠? 570원. 결산기말이 종가니까 예, 570원이다. B에서는 얼마죠? 880원. C에서는 얼마죠? 650원. 이거 계산하면 되잖아, 그죠? 요거 계산해서, 요거 계산해서, 요거 더하면 되겠죠? 플러스, 그죠? 요게 답이, 이게 이제 암산이 안 되잖아, 그죠? 그래, 여러분들 이제 계산이 있어야 됩니다. 다음 시간 올 때는 계산이 가져오셔가지고, 요래 더하는 거, 알겠죠? 이거 자꾸 이제 수업 시간에 자꾸 연습하세요. 자, 계산하는 거. 이런 계산 문제입니다. 우리 계산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잖아, 그죠? 더하고 빼고, 요런 거 있다, 그죠? 곱하고, 요런 곱하고, 나누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예, 사치 외에는 없다. 자,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보세요. 12번 한번 해보세요. 우리 시험에 이래 나왔습니다. 시험에 기출 문제. 결산법인인 천일이 X2년도 보유하고 있는 단기 매매 금융자산
피주시에 관한 자료가 다음과 같다. 예. 이때 그 다음에 그죠? 3월 9일에 피주식 100주를 2만 6천 원에 팔았다. 문제가 예. 우리 회사가 지금 200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200주를 내가 가지고 있다가 이걸 팔았답니다. 200주를 이걸 내가 사올 때는 얼마 주고 샀느냐? 500만 원 주고 샀다. 현재 지금 시가가 얼마냐 보니까 200주를 500만 480만 원 샀네. 그죠? 480만 원 주고 샀던데 여기 시가가 지금 500만 원 됐죠? 요리 돼 있다. 그죠? 이 중에서 요 중에서 100주를 팔았다. 100주를 주당 그게 얼마에 팔았다 그랬죠? 2만 6천에 팔았다. 처분 손익 얼마고 문제가 요래 팔았으면은 처분 손익 얼마고 묻잖아. 그죠? 예. 뭐 말인지 알겠죠? 그죠? 200주를 내가 480만 원 주고 사왔는데 현재 기말에 시가가 500만 원 됐다. 이걸 그 다음에 100주를 2만 6천에 팔았다. 그럼 손익 얼마고 묻죠? 그죠? 자, 보세요. 480만 원 주고 샀지만 기말에 시가가 500만 원이니까 우리는 500만 원짜리 요게 장부에 남아있잖아. 그죠? 없어져 버리죠. 그죠? 시가법이니까. 그러면은 200주를 500만 원 주고 샀다가 100주 그 중에 100주를 팔았습니다. 그죠? 요 100주를 팔았는데 요 100주는 2만 6천에 팔았으면 요게 260만 원이잖아. 계산하면은 그죠? 그 요거는 200주가 500만 원이면은 100주는 얼마죠? 250만 원이잖아. 250만 원치를 260만 원에 팔았으니까 얼마 이익 봤죠? 10만 원 이익 봤다. 그죠? 예. 요거 알겠죠? 그죠? 200주가 전체 금액이 500만 원이라 이 말이죠. 그죠? 100주는 반이니까 250만 원. 요걸 260만 원에 팔았으니까 이익이 얼마 생겼죠? 10만 원 이렇게. 처분 이익은 10만 원이다. 예. 유가증권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옵니다. 뭐 어려운 거 없잖아. 그죠? 예. 처음 보면 이거죠. 예. 결과적으로 우리가 유가증권에 대한 문제는 이거다. 그죠? 평가 손익 물어보거나 처분 손익 요거 물어보거나 장부금에 요거 물어본다. 그죠? 요거 알겠죠? 예, 요거 기말에 시가 요거 세 가지 포인트 알아줘. 그죠? 예, 잠깐 쉬었다 합시다.